돼지와 결혼한 공주. 옛날 어느 작은 나라의 왕에게 딸이 셋 있었어. 왕은 사랑하는 딸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 얘들아,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나씩만 말해보거라. 뭐든 해줄 터이니. 저는 황금으로 만든 옷을 갖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은으로 된 옷이요. 첫째와 둘째의 대답에 이어 막내가 말했어. 저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포도, 그리고 깔깔 소리내서 웃는 사과,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복숭아를 가지고 싶어요. 왕은 첫째 공주와 둘째 공주가 원하는 것은 금방 해줄 수 있었지만 막내 공주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보고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왕이 마차를 타고 궁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만 진흙 웅덩이에 마차 바퀴가 빠지고 말았지. 그때 갑자기 웬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말했어. 임금님, 막내 공주님을 신부로 맞게 해주시면 구해드릴게요. 막내 공주를 돼지와 결혼시켜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였던 왕은 그러겠다고 했지. 돼지가 툭 튀어나온 코로 마차를 밀자 순식간에 마차가 웅덩이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 덕에 왕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다. 그런데 궁전까지 쫓아온 돼지가 꿀꿀 소리 지르며 말했어. 어서 막내 공주님을 저와 결혼시켜 주세요, 꿀꿀.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왕은 사랑하는 막내 공주를 돼지와 선뜻 결혼시킬 수 없었지. 왕은 할 수 없이 막내 공주에게 털어놓았어. 어떡하면 좋냐? 아버님, 그래도 한 번 한 약속이니 지키셔야죠. 제가 가겠습니다. 막내 공주는 밤송이처럼 꺼끌꺼끌한 털이 잔뜩 난 돼지를 따라갔지.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잠이 들었지. 다음 날 잠에서 깬 막내 공주는 깜짝 놀랐어. 눈을 떠보니 주위는 온통 화려하게 꾸며진 향기가 가득한 궁전이었지. 그리고 돼지는 온데간데없고 한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는 어디지요? 자, 나를 따라오시지요. 공주는 청년을 따라 온갖 풀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으로 갔어. 그런데 그 정원에는 포도송이들이 공주에게 말을 걸고 사과들이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 또 구슬처럼 맑은 소리로 복숭아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겠어? 어리둥절해하는 막내 공주에게 청년이 말했지. 나는 원래 이 나라의 왕자였는데 어느 날 마녀의 마법에 걸려 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 세 가지를 좋아하는 아가씨를 만나면 마법에서 풀려난다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바로 당신이랍니다. 그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뾰족한 가시 속에 맛있는 열매를 품고 있는 나무는 밤송이처럼 꺼끌꺼끌한 털을 가진 돼지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했지만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공주의 진실함이 결국 공주에게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 흔히 뾰족뾰족하고 꺼끌꺼끌한 것을 밤송이에 비유하는데 밤송이가 달리는 밤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밤나무는 20m까지 키가 자라는 참나무과의 큰 키나무야. 우리가 잘 아는 밤, 즉 열매를 먹으려고 심어 기르는 나무인데 두꺼운 밤색의 나무 껍질은 세로로 갈라지고 길쭉한 잎은 어긋나게 붙어. 5월에서 6월이 되면 밤꽃이 피는데 축 늘어진 숫꽃 아래에 암꽃이 3송이씩 달리지. 9월에서 10월이 되면 열매가 익으면서 3cm 정도의 가시가 빽빽하게 나 있는 동그란 밤송이가 되고 이 안에는 한 개에서 세 개의 알밤이 들어있어. 밤나무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 주로 온대 지역의 산기슭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밤은 중국이나 일본 밤보다 굵기로 유명하지. 밤은 맛이 좋고 식량을 대신할 만큼 영양가도 많아. 탄수화물뿐 아니라 지방, 당분, 식이섬유소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 결애가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과일로 흉년에는 도토리 같은 열매와 함께
끼니를 대신하는 먹거리로 쓰여왔어. 가을에 딴 밤은 껍질을 깎아 날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해. 또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쓰기도 하지. 밤나무는 단단하고 물과 습기에 잘 견디기 때문에 잘 썩지 않아서 목재로도 두루두루 쓰인단다. 복숭아 나무 잎은 곤충들을 유혹하는 분비물을 낸다고? 이야기 속에 막내 공주가 원하던 구슬처럼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복숭아라는 게 진짜 있다면 어떨까? 구슬처럼 맑은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독특한 매력으로 곤충들을 불러들이는 복숭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구나. 복숭아 나무는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하고 향이 좋은 복숭아를 먹으려고 심어 기르는 장미과의 작은 키 나무야. 복숭아 나무는 복사나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5m에서 8m까지 자라. 매끈한 초록색까지는 자라면서 진한 갈색으로 바뀌고 세로로 갈라지는데 끝이 길쭉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초록색 잎이 가지에 어긋나게 붙지. 이 잎의 아랫부분에는 개미 같은 곤충들을 유혹하는 용액이 분비되는 샘이 있어. 4월에서 5월에는 연분홍색이나 붉은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데 복숭아 꽃은 이른 봄에 피어나서 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벌들을 유혹한단다. 복숭아 꽃이 지고 나면 연두색 열매가 달리는데 겉에 빽빽하게 털이 나 있어. 이 열매는 7, 8월에 붉게 있고 즙이 많아 부드럽고 향긋하며 맛이 아주 좋아. 복숭아는 맛이나 색깔, 생긴 모양에 따라 백도, 황도, 천도 복숭아 등으로 다르게 불리기도 해. 천도 복숭아는 겉에 털이 없고 속은 빨갛게 익는 복숭아야.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복숭아 나무를 심었던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복숭아 나무의 재배법이 실린 기록도 남아있어.
복숭아 씨앗은 기침약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씨앗에서 뽑은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기도 한단다.